남한 대통령 문재인의 선견 지명이 놀랍다. 그것은 지금 남한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이른바 우한 폐렴이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5년 전인 2015년 6월 22일 대통령이 아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예견한 것이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가 리더십과 허술한 위기 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한 적이 없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메르스 사태 대책을 질타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2020년 메르스 아닌 중국의 우한 폐렴을 당하며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실책과 너무나 흡사해 그때 이미 지금 같은 결과를 메르스를 통해서 경고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육성 대국민 메시지를 메르스가 아닌 우한 폐렴으로 대입해 들어보면은 그의 선견지병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 지한 달이 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허탈감과 상실감만 남았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나온 참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입니다. 국가 리더십과 위기 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위기를 단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방역,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때의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하는 사령탑뿐입니다. 메르스 수포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 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습니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15년 5월 20일 남한에 첫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지한달후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면은 정부의 부실하고 무능한 대책을 규탄하는 한편 세계 10위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면서 꾸짖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우한 폐렴 대책을 보면은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 나라에도 못 미치지만은 남한의 외교부는 반성 대신 외교적 항의에만 열을 올린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메르스 대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질타를 메르스 아닌 우한 폐렴으로 대입해 보면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 이미 5년 전 지금의 사태를 예견한 것 같다. 당시 메르스는 발생 6개월 만인 11월 총 186명 발생해 38명의 사망자를 내며 막을 내렸다. 여기서 우한 폐렴을 비교해 보자. 처음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코로나19는 발생 1개월 만에 벌써 80명의 사망자를 중국에서 낸 가운데 지난 1월 20일 우한에서 입국한 54살의 남한인이 첫 감염을 보이면서 각 지역으로 확산되며 2월 24일 현재 763명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7명의 사망자를 보였지만은 불과 하루 만에 감염자가 70명이 더 늘어나며 사망자도 한 명이 더 늘어나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우한 폐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놓고 박근혜 정부를 질타하던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어떤가? 일찍이 우한 폐렴의 심각성을 인식한 의학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초동적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감염국 국민들의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학적 예방책을 지금까지 무려 6차례나 권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비난하던 때를 잊었는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불통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다. 발생국 국민들의 입국 차단이 최상의 초동 방역이라는 사실은 중국과 이념과 정치 노선을 함께하는 러시아가 중국인의 입국 차단을 하며 정치적 처방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학적 처방이라는 러시아 외무부의 발표로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학적 처방을 외면하며 취한 잘못된 정책의 결과는 남한 전역으로 우한 폐렴을 확산시키며 발생자가 중국이 아닌 남한으로 착각해 할 정도로 각국이 남한인의 입국을 속속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메르스로 국격을 추락시킨 박근혜 정권 이상으로 지금 국격을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온 것일까? 이미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념을 같이 하는 국가마저 정치적 판단에 앞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의학적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남한의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속국도 아니면서 의학적 권고도 마다하며 정치적 처방을 내리면서 중국인들을 마구잡이로 입국시킨 결과인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의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메르스 사태 때 지금의 대통령인 문재인의 대국민 성명을 상기해 본다면 발생 한 달 만에 감염자가 늘어나며 사망자가 발생하는 우한 폐렴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정당의 대표가 아닌 일국의 대통령으로 그 자신을 질타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국민의 질타는 고사하고 그들의 잘못에 박근혜 정권에 요구하던 사과마저 뒷전에 밀어준 데 남의 탓만 하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나 몰라라 하고 남의 탓만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주특기인 내로남불이라는 정치적 병증이라고 하지만은 메르스 사태 때 오늘 예견했던 대통령 문재인이 5년도 안 돼 그 심각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 무슨 병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하다.